안녕하세요. 나를 싫어했던 X에게서 이윤호 역할을 맡은 오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싫어했던 X에게서 한재인 역을 맡은 한은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멘터리를 할 건데요. 서로의 연기를 서로 옆에서 보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시죠. 네. 이 장면을 선절했던 X와의 만남. 그래서 들리는 목소리가 누구죠? 저희의 오늘의 인물은 XY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우할 수 있을까요? 전문 성우 같지 않나요? 너무 담백해서 서로 말해줘야 돼. 아, 윤이다. 윤호예요. 윤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저거. 윤이에요. 어머, 이때 착장이 너무 이뻤어. 여기서 할 말이 있어. 원래는 빵꾸가 나서 제가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귀찮고 하기도 싫고 어색한데 또 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윤희로서 떠오르는 건지 윤호로서 떠오르는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우선 안 하려고 했어. 다시 봐보자. 입꼬리 올라가. 아 제발. 언니 어쭈만 들려도. 아 입꼬리 살짝 올라간다 진짜. 여기 옷상이야. 여기. 진짜 여기. 올라간다. 파들바들거리지. 어머 언니다. 여기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너무 나도 보고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 그치. 진짜 싫었나 보다. 이게 무슨? 이때는 넌 미웠을 이게 무슨? 넌 미웠었어. 기억에 난 진짜 좋거든요. 금붕어거든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던가.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 말 안 했겠죠? 우리 앵무새. 이때 내가 보기엔 제인이는 작정하고 윤호를 뽀시려고 했던 것 같아. 옷을 시스루를 입고 잠깐만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아! 옷밖에 안 보이잖아! 시각적이게 입고 있어. 이거는 꼬시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 안 쳐다볼 수가 없는 의상이야. 맞아. 쳐다봤어. 그래서 이런 눈빛이 나올 수 있었나? 난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지. 의도된 거였구나? 전설의 귀신. 이거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분위기 있게 잘 나와서 우리의 막찰이었죠. 이 눈빛 봐봐. 사람 꼬시려는 홀리는 눈빛이야. 이랬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부정할 수 없네. 꼬시려고 한 건. 아 눈빛. 아 잠깐만. 아! 저희의 1화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씬.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담배 씬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이었어. 뭔가 제약적인 게 많았잖아. 그치. 담배도 한정적이게 있었고. 맞아. 너무 빨리 타가지고 해서 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했었는데 윤희가 너무 섹시하게 나왔어. 사실 담배 씨는 감정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 원래 좀 고민을 했는데 리허설 하면서 언니 눈빛을 봤는데 바로 그냥 몰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됐다 라는 마음밖에 없었어. 아 이건 됐다. 담배만 잘 붙이면 된다. 담배 맞아. 불만 잘 붙이면 된다. 불만 잘 붙이면 이 씬은 되겠다. 사실 몰입이 안 될까 걱정했거든. 담배에 너무 신경이 쓰일까 봐. 아닌 맞아, 맞아. 거야. 눈빛 하나로 이 언니 이 씬 잡아먹겠구나.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윤희가 잡아먹었는데. 서로 잡아먹었네. 어머나. 2화가 시작했어. 우리가 손절한 이유. 잘 보이려고 가죽 자켓 입은 것 봐. 맞아. 이 눈빛 봐봐. 귀여운 여우 있잖아. 막 사람 홀리는 애교 우린 여우.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귀엽게 봐주고 있었구나. 숙취 쩔어 있습니다. 팬 돌리기를 되게 잘하는 거지. 처음에 이때 진짜로 상처 많이 동아리방 간 것까지 생각나는데 어떻게 다 까먹을 수가 있어. 방금 표정 있잖아. 이게 딱 보는데 언니가 뭔가 표정이 쎄해진 거야. 그래서 분위기 환기하려고 이 대사를 한 거야. 어제는 이거 진짜로 죄송해요. 표정이 쎄하니까 뭔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환기시키려고. 아, 곧 나온다. 아 이거 OST 뭐야? 입술 박치기 당했어. 연상미가 아주 그냥
자기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당한 건 나야. 내 보기에는 이때 제인이는 뻘쭘해서 튄 거야. 진짜 알고 싶었다. 그리고 뽀뽀도 기억나라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얼굴을 빨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알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생각나라고 그냥 한 뽀뽀는 아니었어. 사실 이 장면은 제가 넣자고 했습니다. 응? 엘리베이터 씬 뽀뽀. 내가 피디님한테 쫄랐어. 아 진짜? 나 몰랐어. 보자마자 아 여기서 내가 떠오르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녹음하시면 되겠다. 피디님한테 카톡으로 혹시 여기서 제니가 빡쳐서 갈겨버리면 어떨까? 물론 단언 이게 아니었지만 갈겨버리면 어떨까? 했는데 됐는데 언니가 너무 잘한 거야. 살짝 멱살 잡고 멈칫하는 것까지. 그래서 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그랬습니다. 다른 씬에서는 윤호가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데 맞아. 이건 나의 밑에 기대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누가 후배 손을 저렇게 만져요? 뭐야 누가 선배 손을 이렇게 잡아요? 손 크기 차이 봐. 홀린 눈빛 이거 봐봐. 큰일 난 눈빛이야.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근데 이걸 까먹고 눈빛 봐. 사랑에 빠진 눈빛이야. 하지만 까먹었죠. 3화가 이렇게 끝났어. 2화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분위기 우리 진실 게임 한번 할래? 분위기가 좋았어 근데 솔직히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만 해. 나 이미 눈 풀렸어. 아니야 지금 제인이도 많이 마셨어. 근데 그거 알아? 제인이 여기서 대답 안 하고 그니까 술도 안 먹는다. 그니까 대답을 하고 술 마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무르다. 그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준 거지. 예노가 아 이 신도 할 말 있어요. 우는 거 봐. 폭스야 완전. 이거 정말 배우로서 아쉬운 장면인데 풀샷 찍을 땐 눈물이 와르르 났거든요. 맞아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슬펐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리프레쉬를 하고 다시 서운함을 쌓았어야 됐는데 여러 컷을 찍다 보니까 이게 억울한 감정이 더 커져서 눈물이 고이고 분한 게 올라와서 눈물이 막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윤이야 아까 잘했잖아 하는데 그게 좀 더 진실된 윤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다행이에요. 나름도 꼭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지 않아도 이 감정도 나는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해. 다행이다. 이렇게 들으니 막 많이 놓여요. 나 너 좋아했어. 좋아했어. 이 말이 너무 달콤한 거야. 근데 너무 다 놓은 해탈한 체념한 표정이라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너무 기다렸던 맞아. 말인데 뉘앙스가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 맞아 이때 마음이 딱 그거였어. 해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고 다시는 윤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때도 잡아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제인이? 선배 그래 천천히 나간 것 같아. 처음으로 윤호가 용기를 냈어. 다가갔어 사람한테. 맞아 눈물이 나 나올 것 같은 거야. 눈빛이 너무 진짜 조급했어 이 순간. 너무 조급했어. 앙증 맞아. 앙증 맞아. 설레는 키차이. 나 정말 간절했어. 정말 간절했어. 빨리도 말한다. 너무 빨리 말했어. 이거 울려는 거 표정 숨기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안고 싶어서. 너무 많이 돌고 돌아서 서로 얘기를 빗어도 돼?
이게 뭐야? 이 말이 퍼져 나왔어. 키스해도 돼? 내가 이게 안났다가 이렇게 봤는데 울먹거리고 이러면 좀 변태 같을 텐데 하얗고 빨개져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가를 쓸어주는데 어? 왜 연출님이 이 대사를 넣는지 알겠다. 왜 드라마에서 우는 사람한테 키스하는지 알겠다. 아 터져 나왔어 그냥. 또 이때 원래 리허설 할 때는 아 제인이를 이렇게 만지는 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볼이 넘겨주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메소드야. 절대 사심이 아니라 메소드야. 사심도 조금 섞였었으면 좀 오왔을 걸. 미안 거짓말 못하겠네. 섞였어. 섞였으니까 이러고 있지. 이때 표정이 진짜 서로 너무 충격. 너무 나 뭐 꺾이는 줄. 그래서 내가 올라왔잖아. 맞아. 발 뒤꿈치를 들었어. 이렇게 찐하게 있구나. 그니까 찐텐이었어. 맞아 너무. 이때 웃는 것도 찐텐이었어. 우리 둘 다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야. 정말 너무 멀리 돌아왔어. 너무 멀 7년 동안 혼자서 볼 때보다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었어. 그리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더 이제 윤호가 가졌던 감정의 얘기도 들으니까 감정이입이 더 되고 막상 연기할 때 윤호의 시선에서 봤던 제인이랑 언니가 말하는 제인이가 뭔가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들으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진짜 윤호랑 제인은 사랑하는구나 사랑에 빠졌구나를 좀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멀리 돌아왔어. 뭔가 빨리 이뤄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둘 다 어른이 돼서 만나가지고 진도가 빨랐지. 왜? 이 말 하면 안 되나? 왜? 맞아. 아무튼 맞아. 이렇게 저희의 몰아보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본 것 같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분 MBTI가 궁금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 MBTI는 INFP입니다. 제 MBTI는 ISTP, ISFP 반반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반반이 나와요. T랑 F랑 O. 완전 몰라. 두 분 인스타 주소가 뭔가요? 그건 바로 여기! 제 건 여기.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아무튼 여기저기 나를 싫어할 땐 X에게 출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레드큐 채널을 매우 좋아하던 애청자로서 배우로서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이 장르의 컨텐츠를. 사실 이 컨텐츠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 배우로서 목표이기도 했어서 이 공고가 떴을 때 드디어 내 바람을 소망을 이룰 때가 됐구나 해서 1차 서류 합격하고 2차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2차 된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오디션을 열심히 받고 전화 받고 소리 안 지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받고 너무 벅차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출연을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고 이걸 놓치면 바보다. 그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전화가 왔을 때 어? 꿈인가? 이게 되네? 이게 되나? 싶었고 대본을 받았을 때는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하고 싶다. 물론 이미 하기로 됐지만 이거를 잘 못해서 놓치지 않게 배우로서 욕심이 노력을 해야겠다.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를 싫어했던 X에게 관전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 혐관. 아주 중요한 키워드. 클리셰지만 항상 현관은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맞아. 7년을 돌고 돈 그리고 윤호는 구를 대로 굴렀어요. 이게 바로 현관의 맛. 정말 끝내주는 현관이었다. 진짜 스토리 최고였다. 맞아. 다음 윤호 제인이 서로에게 빠진 순간이 있다면. 윤호는 항상 누군가를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라 빠진다기보단 제인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이름 대신 써줄 때 그 무심한 다정함이었고 나한테 관심을 표하지 않은 여자. 진짜 쓰레기 같은 발언이다. 너무해. 관심 가지 않은 사람이 흥미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흥미가 생겨서 마음에 들어왔죠. 그래서 제인이 윤호 마음에 들어온 순간은 무심한 다정함을 보여줬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인이 마음에 윤호가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옆자리에서 이제 내 얘기하는 걸 들었잖아. 그렇게 오래전에? 보통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편견을 가지고 이제 사람 바라보면 좋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외적인 모습이 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해. 그랬기 때문에 나를 뒷말을 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반하지 않았을까? 진짜 미치겠다. 와. 다음 에어컨 좀. 자의 역할을 바꿔서 대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대사? 듣고 싶은 대사는 있어요. 어떤 거요? 안 까먹을게. 나도. 나도 뭐, 그 뭐, 뭐, 생각했는데 뭐. 나는 이번엔 까먹지 마. 아! 였고 윤희는 이번엔 안 까먹을게 잖아. 그걸 바꿔서 해보고 싶어. 네, 액션. 선배 나랑 할 얘기 있잖아. 왜? 촬영 끝났잖아. 아니지, 그건 답이 안 되지. 선배가 그거 하나 때문에 나랑 손절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해봐, 내가 실수한 게 대체 뭔데? 나도 하나만 묻자. 너 자꾸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 그 컨셉이야 뭐야? 아니 선배는 지금 내가 컨셉치라는 것처럼 보여? 그래, 실수라고 치자. 근데 선배도 알잖아, 그날 이후로 나 매일 선배한테 찾아갔던 거. 근데 그걸 다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너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됐다? 말을 말자. 아니 왜 여기서 말을... 선배 이건 아니지. 제발 말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대체 내가 그날 뭘 잘못했길래 선배가 나한테... 내가 곰곰이 잘 생각해봐. 아니 또 기억 안 난다고 우기던지. 난 이미 여기 나온 걸로도 끝났고 이제 더 신경 쓸 것도 없는 것 같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 했잖아요. 왜요? 이게 잘못인가요? 이제 나 윤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갑자기 제인이가 뽀뽀하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입술을 닦게 되네. 세상에. 부끄러워라. 어깨 기대지 마. 부끄러워. 실제로 윤호, 제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귈 건가요? 나는 윤호 같은 사람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난 제인 같은 사람. 아 진짜? 난 제인이 오히려. 왜? 제인이가 왜? 우리 제인이가 왜? 왜냐면은 제인이 너무 무뚝뚝해. 근데 윤호는 애교가 많잖아. 윤호가 애교가 많았나요? 윤호 막 이렇게 선배 쫄리쫄리 따니다니면 선배 이러고. 그건 제인이라서 가능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웃는데 나한테는 웃어주고. 근데 제인이는 뭔가 계속 선배인 척. 언니 소유형이 있구나. 우리가 취향이 서로인가 봐. 그런가 봐. 진짜 그런가 봐. 나는 윤호 절대. 나는 제인 싫어. 윤호 너무 아직 없어요. 제인이 너무 무뚝뚝해. 키스 신성함 알려주세요. 키스 신 TMI. 그거 말 안 했네. 저희 에필로그에 나온 동아리 씬에서 키스 신. 저희가 NG를 그렇게 많이 낸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키스 신에서 첫 번째 NG가 났는데 이유가 너무 찐해서. 저도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합의를 안 하고 슛을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너무 입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 언니 진짜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나 약간 그때 서운했어. 왜? 왜 이렇게 경험 많은 것 같지? 아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 그냥 진짜 그 감정에는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나만 너무 진하고 너무 잘하니까 뭐 박탈감이 살짝. 그리고 또 그다음 두 번째 택에서 또 조절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그랬다. 흥이다. 그랬다. 서로 배우로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니가
눈빛이 진짜 좋은데 그 눈빛에 유난히 서정적인 느낌을 참 잘 담아요. 서정적이고 아련한 느낌을 참 잘 받고 웃을 때 눈웃음이 살짝 이렇게 희게 그려지는데 그게 너무 고와요. 눈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 클로즈업이 많이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1열에서 본 사람이니까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 이게 카메라에 당기는구나 진짜 다행이다. 눈빛이 정말 강력한 분입니다. 이 언니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데 진짜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거 페이스가 너무 좋다. 아까 말했듯이 얼빠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살짝 얼빠 맞아요. 왜냐면 인정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로 키도 큰 것도 매력이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도 어울릴 것 같고 저런 역할을 해도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내가 좋다고 말해. 그걸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또 할 말 많아 봐. 또 딕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렇게 욕심이 많다 해야 되나? 좋은 욕심 있잖아. 나쁜 욕심 말고 칭찬 감옥에 갇힌 기분이야. 더 표현해내고 싶은 욕심 그거를 또 욕심만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사실 더 말하려면 더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개인적으로 말해줘. 알았어. 나를 싫어했던 X에게 두 분을 제외하고 레드큐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분들 중 상대역으로 만나고 싶은 배우가 있을까요? 저는 또 해도 윤희를 만나고 싶지만 근데 너무 클리셰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두 분을 제외하고라고 하니까 저는 그 오여친의 빙혜진 배우님. 왜냐면 너무 귀엽고 멋지. 사랑스러워서 이번에는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윤희를 만났으니까 만약에 또 만날 수 있다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혜진 배우님을 만나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꽤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오여친도 보고 나엑스 시즌 1도 봤는데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PD님이랑 목소리 톤이 꽤나 잘 맞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PD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AI요? AI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버추얼이 아니에요. 아니 PD님 너무 매력적으로 생기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누가 봐도 아유, 감사합니다. 저 처음 그래서 배우 그래 하시냐고 저 여쭤봤어. 나도 아니라 하셔가지고 PD님이랑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사랑해요. 윤호재인 이뤄져서 너무 다행이야. 유유유 이뤄졌어요.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하게 해주신대요. 난 PD님입니다. 맞아. 다음 윤과 은지에게 나를 사랑했던 X에게는 땡땡땡이다. 나를 사랑했던 X에게? 뭐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싫어했던 X에게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읽었어.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내 설렘 포인트다? 그러니까 좀 보면서도 설레는 부분이 좀 많았고 실제로도 이제 연기하면서도 설렌 것도 있고 연기가 아닐 때도 설렌 것도 있고 해서 내 설렘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저는 나를 싫어했던 X에게는 첫사랑이에요. 왜냐면 윤호는 그 사람이 많았지만 제가 먼저 좋아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고 계속 잊혀지지 않는 저는 첫사랑이 첫 연애나 첫 짝사랑 상대가 아니라 처음으로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윤호도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곁에 있고 싶었고 7년이 지난 후에도 결국 붙잡는 데까지 성공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로서도 윤호로서도 저한테는 이 작품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공통 질문은 끝났고요. 다음은 저에게 주신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랑해요. 뭐라고? 다시 한 번. 사랑해요. 아, 안 들려. 사랑해요. 저는 사랑을 주는 거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게요. 사랑해요. 아, 뭐야. 진짜 너무 폭스해요. 다음. 배우님이 생각하는 윤호의 매력이 뭔가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매력?
원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나 분위기 자체는 윤호만의 특색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런 자존감과 자기에는 정말 결핍이 없는 친구에게만 나타나는 거라 그런 게 참 부러웠고 내 유일한 결핍이 제인이었죠. 윤호도 제인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나요? 마음에 들어왔죠. 아. 좋아한다는 그게 번지고 번져서 좋아한다로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고 그 무심한 다정함에 나한테 왜 관심을 안 주지? 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제인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네 처음부터 좋아했을 겁니다. 다음! 응! 제인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내심과 담담함. 인내심 맞아. 이건 해탈의 경지입니다. 무던히 나오는 다정함 그게 합쳐져서 제인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였고 그 매력은 정말 얻고 싶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 또한 그런 거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윤호는 언제라도 제인한테 반했을 거예요. 뭐야 이래요. 직관성 플러팅. 진실이에요 이건. 다음은 은지 언니의 질문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꺼 하자.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꺼 합시다. 아니 근데 이건 시청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요. 왜요? 내꺼 하자. 네. 아싸. 하겠습니다. 응이라 했어요. 다음. 배우님이 생각하는 제인이의 매력은? 제인이의 매력은 살짝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거? 랑 다른 느낌? 그러니까 뭐 꽈탑이고 사회성은 제로지만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은 잘 열심히 하고 뭐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된 장면 찍을 때 질투도 하고 맞아. 그랬던 모습에 반전이 있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갭 차이와 갭 모에? 갭 모에. 갭 모에. 다음, 실제 성격과 캐릭터의 공통점은? 표현 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인이 됐을 때는 표현을 하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확신이 없으면 먼저 다가가서 막 좋아하는 걸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니, 한국은 사면이 바다래요.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언니 사랑해. 어프 어프 주전 멘트를 너무 잘 읽어서 혹시 내가 안 적었어?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나 저분한테 해드려. 알았다. 개인 역할을 맡은 소감은? 너무 벅차고 아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아 저기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벅차고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했어. 충분히. 네 이렇게 질문을 끝났는데요. 나만 기가 다 빨렸어. 아 오늘 진짜 내 속마음을 그동안 솔직히 막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신청하면은 이상하잖아. 말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어쩐지 난 얘기할 때도 너무 얌전하다 했어. 덕분에 많은 걸 알아가고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윤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이 콘텐츠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리고 주전 멘트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Q&A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